인사. 와. 네, 안녕하세요. 영화 안시성을 연출한 김강식입니다. 이렇게 휴일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인성입니다. 네. 이렇게 천절에 시간 내셔서 우리 극장 꽉 채워주신 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천절이라서 팬과 오늘 핑크색 옷을 한번 입어봤어요. 산뜻한 느낌, 개천절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 친구가 아주 용기를 많이 냈어요. 개천절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네. 아무쪼록 영화 재밌게 보시고 또 재밌게 보신 분들은 주변 분들한테 또 좋은 입소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미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성에서 백화역을 맡은 서현입니다. 저희 선배님들하고 많은 스태프분들하고 영화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미있게 보셨으면 주변 분들한테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고 혹시나 재미 없게 보셨으면 재밌었다고 거짓말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시성에서 3월 연필에 맡은 안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오김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이 한 공간, 이 스페이스, 영화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온도, 이 습도, 그리고 또 뭐랄까 사진기, 그리고 여기 관객 여러분들, 이렇게 만난 게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연이기도 하고 이런데 영화 재밌게 보시고 돌아가셔서 집에 가셔서 꼭 씻으시고요. 저는 안 씻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영화 재밌게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시성에서 심의 역을 맡은 정은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쉬는 날 또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안시성 무대 인사인데 저도 이렇게 배우분들과 감독님과 함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즐겁게 영화 보셨으면 좋겠고요. 늘 건강하시고 오늘 남은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시성에서 파수 역할을 맡은 엄태구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못됐다!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 영화 재미있으셨으면 재밌다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혹시나 좀 재미가 없으셨다면 그냥 가만히 계셔주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풍경을 맡은 박병우입니다. 저희 오늘 시청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대장번호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연락하면 성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영이가 얘기했지만 웃김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공간, 한 곳의 스페이스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이 영화관이라는 곳, 특별한 곳, 우리의 만남, 우리의 연결고리, 영화관, 우리의 연결고리 안시성. 네, 저희 안시성이 이제 곧 500만 돌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부산, 창원, 마산, 서울, 경기 열심히 무대 인사 다녔는데요. 이렇게 또 종착역에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또 기분이 또 시원섭섭하면서도 또 마음이 짠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응원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배우들 항상 여러분들 응원해 주신 거 잘 알고 있고요. 감사히 가슴 속에 담고 가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Say ho ho!
어허허 안 씻어? 안 씻어 답변은? 답변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서 아이스 크림 카드 배워드리십시오. 오빠 저요! 여러분 지금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아시다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사.